안녕하세요. 미카 심리 상담입니다. 이 영상은 오래전 일본에서 가장 대조적인 위치에 있었던 두 여성군에 대한 것입니다. 여성 사무라이와 게이샤입니다. 이들은 일본 사회 계급의 양극단에 위치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무라이 계급은 귀족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었지만 게이샤는 대부분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 때로 부모에 의해 버려진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성 사무라이는 남성성을 최대한 표출했지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게이샤는 여성성의 부각으로 일본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역사에서 여성 사무라이는 칼과 활을 잘 다루는 여자들로 여성 무예자라는 뜻으로 온나부 게이샤로 불렸고 무사 계급이었습니다. 무사는 귀족과 사업가, 예술가, 농부 계급 사이에 위치해 있었고, 그게 무사인 조상의 기질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신적 혹은 신체적으로 무예를 통한 예리함을 갖추고 있었고, 두려움이 없고 용감했습니다. 일본 역사나 전설에는 사무라이들의 무용담이 가득한데, 특히 정치적 실권을 잃지 않으려는 쇼군 정부와 천황 정부가 대립할 때 그들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가끔 이 무용담의 주인공이 여자들인 경우도 있었는데, 그녀들은 남자 사무라이 못지않게 저돌적이었고, 배신으로 인한 불명예보다는 차라리 끔찍한 고문으로 인한 죽음을 택했습니다. 여성 사무라이들은 사무라이 제복을 입고 펜싱을 배우고 무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성 사무라이들이 아무리 명석하고 유능하다고 해도 어떤 경우에도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려는 남자들의 냉소적인 시선, 그리고 온화한 매너, 섬세함 같은 여성 특유의 본성 때문에 전투에 출정하기보다 아버지나 남편, 오빠나 남동생의 성을 지키고 방어하는 일을 주로 맡았습니다. 그녀들은 맡겨진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때에는 부드럽고 온화한 여성스러움을 잃지 않았고, 한 번씩 필요할 때 전투에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역사나 전설 같은 이야기를 통해 전해지는 몇몇 여성 사무라이의 활약이 있습니다. 먼저 아주 오래전인 3세기에 진고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성 사무라이의 이미지를 최초로 형성한 여전사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나약한 남편에게 경멸적인 시선을 보내며 신라를 치자고 제안했고 성공적인 정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관계는 불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12세기 초 헤이안 시대 말기에 토모에 고젠이라는 여성 사무라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흰 피부에 긴 머리를 한 아름다운 용모의 여전사로 수많은 남자들과 대적할 정도의 용감무쌍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주군인 미나모토 노 요시나카를 따라 헤이케 타도에 출정하여 큰 칼과 억센 활로 싸운 여성 사무라이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실 관계가 다소 불확실합니다. 세 번째는 가마쿠라 막부를 연 미나모토 노 요리토모의 아내인 호조 마사코입니다. 실권자인 그녀의 남편 요리토모가 죽자 가마쿠라 막부 내에서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 일어났고, 그녀는 여성의 몸으로 그 속에서 싸워 결국 막부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천황 정부가 가마쿠라 토벌령을 내려 막부가 흔들렸을 때 호조 마사코는 충성 서약을 한 무사들을 이끌고 출정하여 상왕군을 괴멸시키고 교토를 점령했는데, 이것이 사무라이 통치 체제의 오랜 지속으로 이어지게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메이지 유신 직전 19세기 말에 정치적 실권을 잃지 않으려는 에도 막부와 정치 권력의 반환을 요구하는 천황의 신정부 사이에 일어난 보신 전쟁에 출정하여 싸운 나카노 타케코라는 여성 사무라이입니다. 그녀는 막부를 지키고자 무사 가문의 여자들 20명으로 구성된 여성 무사부대 조시타이를 이끌고 천황의 신정부군과 맞서 싸웠으나 결국 전사했습니다. 결국 여성 사무라이들은 확립된 왕권, 내분의 종료, 침략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여성에게 현모양처를 기대하는 일본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 등으로 점차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충직함과 뚜렷한 목표의식으로 한때 궁에서 중요한 직책에 등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몇몇 전설 같은 무용담의 주인공으로 남았습니다. 전쟁이 종료된 사회는
더 이상 그녀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녀들이 물려받은 용감한 정신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다시 전사로 나서지 않을까요? 여성 사무라이와 사회적 계급의 대척점에 있는 게이샤는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나비로 비유되곤 했습니다. 그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계급의 여성 사무라이와 달리 주로 하층의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녀들이 한때 일본 사회나 사교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상류 사회의 사교 모임은 게이샤 없이 성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게이샤들의 존재는 중요했습니다. 그런 모임에서 게이샤들에게 기대된 것은 엔터테이너와 웨이트리스 역할이 합쳐진 것을 우아하게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일본의 공식적인 만찬이나 디너 파티에도 언제나 게이샤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웨이트리스라기보다는 아티스트에 가까운 역할을 했는데 음식과 사케를 대접하지만 하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주인처럼 우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미센이나 코토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재담으로 분위기를 흥겹게 돋우었습니다. 보통 때에는 주로 티하우스나 가든이 딸린 큰 음식점에서 춤과 노래 그리고 악기 연주를 했고 식사자리에 합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흔히 아는 것처럼 게이샤의 삶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게이샤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추어도 일본 사람들에게 평가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 어느 정도 사는 집안의 여자들이 결코 발을 들이지 않는 분야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국적인 매력과 철저히 연마된 기술 때문에 일본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그녀들을 엔터테이너로 인정했고 여행 중에 반드시 게이샤 쇼를 보고 갔다고 합니다. 게이샤가 되는 여자들은 7살 전후로 훈련 학교에 입소하여 노래, 춤, 연주, 재담 등 다양한 기술을 연마했는데 그녀들이 받는 배움의 세계에서는 매너가 도덕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녀들이 때로 화육의 바닥에 있는 매춘부처럼 경계선에 흐르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해도 전혀 뜻밖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게이샤들 중에는 특유의 능력으로 직업적으로 성공한 여자들도 있었고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 중상류층에서 살아가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일본 사회에도 변화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게이샤들의 춤과 노래가 한물간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게이샤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신의 감정이 어떠하건 어떤 경우에도 낯선 남자들을 앞에 두고 유쾌함과 흥겨움, 우아함, 그리고 매력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보수는 낮았는데 이미 오랜 훈련 기간 동안 비용을 댄 스폰서의 빚을 갚아야 했기에 노예처럼 착취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에게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사람들을 흥겹게 한다는 고유한 역할이 있었기에 여전히 그 존재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